55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55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여러분, 그 103, 104는 꼭 시험 문제 출제한다. 몇 조? 103, 104, 그지? 그럼 이런 103, 104는 특이한 무효인데, 그지? 어쨌든 103, 104조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근데 103조는 거의 보통 내거든. 뭐 보통 10번 중에 한 7번, 8번 내고, 그럼 나머지 3번은 안 낸 거는 뭐 104조. 그래서 103조 안 내면은 몇 조? 104조. 104조 넣으면 몇 조? 103조 안 넣을 때도 있고, 103, 104 두 개 다 나올 때도 있고. 103조는 외워야지, 그지? 55페이지. 민법 공부하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다른 데에서도 많이 써먹거든. 그래서 무슨 풍속,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 핵심 단어, 위반한 사항. 다시 뭐,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지? 그러면, 자, 어쨌든, 그러면, 유효하려면은 몇 조에 위반하지 않을 것? 103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그지? 자, 유효하려면은 몇 조? 103조에 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럼 103조는, 아까 죠 103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사회 질서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뭐 공소양속 위반 행위, 공소양속 위반 행위. 이런 거죠. 민법 공부했다, 103조 모른다, 그럼 공부했다고 하면 안 된다. 예? 자, 대라 빨리 외워라 빨리. 선량 풍속 기타 다시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그래서 어쨌든 이 103조를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공생성 위반행위 이렇게 하는데, 103조에 해당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오리지널 무효는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거거든.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부당이득이라는 말 쓴다. 그럼 자, 무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노? 부당이득. 그지?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103조 무효가 되면은 그 부당이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특이한 무효. 103조 무효가 되면은 746조 불법원인급여. 무슨 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가 되어서 뭐 할 수 없다? 원칙.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예.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못 돌려받는다. 줬다 부당이득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몇 조 무효가 되었을 때? 103조.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103조 한 행위 한 사람한테는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원칙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지? 근데 예외. 불법 원인이 누구? 수익자만 있는 경우. 누구?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수익자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몇 조다? 103조 하면 몇 조가 나와야지? 746조 불법 원인급여인데, 여기서 불법 원인이라는 것은 오직 몇 조? 103조만 의미하고, 요 급여는 종국적 처분행위. 종국적 무슨 행위? 처분행위. 어?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자, 103조 무효와 그럼 일반적인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103조 무효가 되면 아까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일반 무효가 되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 103조 무효는 부당이득 적용하지 않고 몇 조? 746조.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와 103조 무효는 뭐한다? 구분한다.
그러면 어떨 때, 자, 그럼 자자자자, 요거, 요거.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무효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강행규정. 무슨 규정? 아까 강행규정 위반 하면은 절대 무효.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이득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빨리 부당이득. 그지? 무슨 이득? 부당이. 여기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규정을 적용하고. 자, 근데 103조 해당하면은 뭐, 역시 절대 무효인데. 요거는 부당이득 적용하지 않고, 빨리, 746조 불법원인 거요. 규정. 그래서 다르다. 그럼 어떤 게 강행규정 위반 무효냐 하면은, 요 강행규정 위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 무슨적 규정?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 그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 이걸 무슨 규정이 위반 무효? 강행. 근데 103조는 그럼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면은 무효로 해야 되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어디 집어넣는다? 103조. 그래서, 이 103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원칙에 한 무효. 일반 원칙에 한 무효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그래서,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모아서 몇 조라고 한다? 103조. 그걸 뭐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생속 위반행위. 그럼 103조는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근데 무효로 해야 되면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그지? 그래서 어쨌든 103조 무효와 강행규정 위반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구분한다. 강행규정은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했는데 무효가 되는 건 무슨 규정?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럼 무효로 했는데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조. 지금 됐습니까? 예. 돌아오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예. 자, 간다. 그러면 어떨 때 103조 하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103조 엄청나게 많거든. 원래, 여러분, 그죠? 법과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법과대학 없어지는 추세 있지만, 그죠? 법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가잖아, 그죠? 대학원 가면은 공법, 사법, 이렇게 전공을 나누거든. 그럼 저는 이제 민법을 해서 사법이잖아요. 사법 하면은 무조건 103조와 104조 요걸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조문 두 개를 가지고, 한 과목으로 해갖고, 3학점, 일주일에 3시간,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한대, 이게. 한 학기는 몇 주냐면 18주거든. 그럼 3일은 3, 3, 8, 23, 몇 시간? 54 시간 하는데 우리는 한 시간 만에 조접 보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시스템만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다. 그럼 어떨 때 103조? 그러면은, 여러분, 범죄와 관계되는 거는 무조건 103조다. 무슨 죄? 범죄 행위. 범죄 행위와 관계되면 무조건 103조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오늘 재련행 틀어라. 재련행 틀면은 내가 얼마 주겠다? 3천만 원 주겠다. 하니까, 을이 무슨 K? 오케이. 됐습니까? 그건 범죄 행위잖아요. 유효, 무효? 무효. 그래? 103조 무효인데, 자, 그럼 어쨌든 오케이 하면서 을이, 야, 착수금 줘야지, 착수금. 그래서 천만 원 줬습니다. 천만 원 줬다. 착수금. 그럼 털고 나면은 성공하면 내가 2천만 원 주겠다. 하고 줬는데, 을이 실행에 착수 안 했습니다. 유효, 무효? 무효. 어쨌든 몇 조에 한 무효? 103조. 그럼 범죄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 직업, 계약, 이건 몇 조에 한 무효?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그러면 만약에 해가지고 이렇게 착수금 천만 원 줬잖아요.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은 준 거 돌려받잖아요. 근데 요거는 103조 무효가 되면 몇 조로 가야지 빨리?
746조 해서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시킨 사람도 잘못이 있고 무슨 K? 오케이. 그래서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한대. 그럼 결국 이건 누가 1000만 원 누가 가져가노? 어리. 그러면 이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줬다. 안 줬다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못 돌려받는다. 그럼 만약에 요건 이제 우리는 뭐가 이거 가지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무슨 사? 부동산. 무슨 사? 그럼 하는 대가로 만약에 등기해 줬다 말이에요. 부동산을 등기. 부동산을 정여.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지. 됐습니까? 하면은 등기해 줬다. 그럼 만약에 정여하고 대가로 등기해 줬다. 무효지만. 그래서 아까 특이한 무효. 무효지만 뭐. 무효지만 뭐. 746조에서 뭐 할 수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만약에 등기해 줬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다음에 그럼 이런 범죄행위는 당연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다시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돈을 받고 안 했다. 뭐를 받고 안 했다? 돈을 받고 안 했다. 그것도 103조 무효. 그래서 범죄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 지급 계약 또는 부동산 정여 하고 등기해 줬다 이런 경우는 몇 조? 103조 무효 때 자 요거는 예를 들면 그지? 어리 오늘 제1은행 턴답니다. 와, 나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털다가 걸리면 어디에? 교도소 가서 공짜밥 먹고 있다가 나올 거고 성공하면 저 산골짜기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내려올 거야 하니까 갑이라는 친구가 야, 어떻게 그 3천만 원 때문에 인생을 걸 수 있어?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뭐 하지 마. 털지 마. 하니까 응? 무슨 K? 오케이. 그래서 3천만 원 줬다 이게. 했던 실행에 착수 안 했다.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범죄 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 지급 계약 무효인데 몇 조? 이건 746조의 예외.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돈 받은 친구 을에게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외가 적용돼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요거는 만약 부동산 같으면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대. 그래서 범죄행위는 하게 하는 대가로 해서도 무효.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효지만 결과는 하게 하는 대가로 했을 때는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오리지널 무효처럼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한다. 그럼 요거하고 잘 내는 게 요거는 그냥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사법시험이고 중개사하고 잘 내는 게 불륜 잘 나온다. 무슨 륜? 불륜. 요렇게 그대로 나온다. 무슨 륜? 불륜. 무슨 륜? 불륜. 여기서는 이제 불륜일이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첩. 첩계약. 하면은 아줌마들은 첩 이러면 확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야, 걸리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막 일단은 했다, 그냥, 뭐, 어떻게? 앞장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그죠? 그 서울 사람하고 저는 이제 경상도인데, 그죠? 경상도하고 서울하고 다른 사람은 서울은 막 딱 걸리잖아요. 너가 왜 그런지 이야기해봐. 계속 말을 자글자글 하거든. 그럼 절대로 이혼 안 한다, 이게. 만약에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혼 안 하거든. 경상도는 말 안 하거든. 딱 해갖고 뭐 앞장서 그냥 가서 뭐 찍어 도장 찍어. 아 말하지마 도장 찍어 이거. 말하지마 안 듣고 싶으니까 그냥 도장 찍어 그냥 하고 그냥 끝내 이러지. 뭐 이유가 어떻고 어디가 왜 그랬어 뭐가 나보다 뭘 좋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거든 서울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이혼 안 하거든.
맨날 뭐 들어준다는 거는 이혼 안 하는 거지. 근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앞장서. 그게 제일 무섭지. 알거든. 걸리면은 무슨 사발 난다. 그냥 두 번이 없대 이게. 딱 그게 이제 경상도하고 서울 여자하고의 차이점. 막 서울 여자는 막 하거든. 그래서 걸려다 뭐 하면은 그럼 한번 봐줄게. 다음에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럼 안 할게 이러거든. 근데 경상도는 뭐 앞장서 그냥 말 안 듣고 싶으니까 그냥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 꼭 당해본 것 같아? 아닙니다. 소설책에 다 있다 그런 거. 소설책에 옛날에 여러분 인터넷 없을 때는 그 강의 끝나고 나면은 그 뭐야 시험 치고 나면 옛날에는 한 달 동안 수업 안 하고 이랬거든. 그때 막 책 엄청나게 읽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소설책에 다 있다. 내가 당해본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은 선생님 많이 당해봤나요? 아니다니까. 소설책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륜관계 됐습니까? 불륜관계 취소가는 대가로 부동산 정여 이렇게 잘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몇 번 나왔다.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정여하고 뭐 해줬다? 등기.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잖아요. 그냥 무슨 대가로? 불륜 첩 그지? 해로 등기하면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103조 무효가 되면 빨리 몇 조로 가야지? 746조.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그럼 결국 누가 소유권 침해하노? 첩. 그렇지. 아우 잘하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배웠다. 이게.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기술. 그치? 불륜하면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무조건 뭐 어쨌든 불륜첩 넘어갔다 뭐 그지 뭐 무조건. 그 다음에 또 불륜관계 뭐 하면서 취소이다. 그럼 불륜관계 종료하면서 뭐 하면서 종료하면서 부동산 정여 등기해줬다. 이거는 그대로 또 뭐하다 유효.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기술. 그치? 되겠습니까? 요거를 또 이제 조금 하면 어떠냐면은 이제 요거 이제 또 요거 불륜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요게 중요하죠, 그지? 해제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정여 하고 등기해 줬습니다. 요거하고 똑같다. 몇 조? 103조 무효고 몇 조? 746조 해서 반환 청구, 말소 청구 못한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요 여러분 해제 조건 나오면 뒤에서부터 자 먼저 주고 됐습니까? 만약 이 여자하고 남자다, 그죠? 먼저 주고 불륜관계 하는 대가로 먼저 주고 너하고 만약에 뭐 하면은 끝내면은 헤어지면은 받았던 거 돌려준다. 앞으로 그럼 이 불륜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선남선녀 총각하고 천연대 총각이 재력가다 말이지. 너 나하고 사귀는 동안에 내가 부동 차 사주고 1억짜리 나하고 뭐 하게 되면은. 헤어지게면은 1억 차 그거 뭐 한다? 돌려준다. 해도 그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헤어지면서 돌려준다 하면은 그럼 몇 조 무효? 100. 왜냐면은 처음에는 좋아서 이 사람하고 만났다 이게 했는데 대신에 만나는 대가로 또 뭐 자동차 얼마짜리 받고 1억짜리 받고 했는데 나중에 너하고 뭐 한다면 헤어지게 되면은 받았던 거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무력이 있거든. 무슨요? 무력.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이 쌤 싫어졌단 말이야. 뭐 하고 싶은데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면은 아니까 조건이 아까 받았던 거 만다 돌려준다 하면은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못 헤어지게 만든다. 고 이렇게 판단하거든.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렇게 해서 몇 조 무효? 103. 헤어지면
헤어지면서 먼저 주고 헤어지면은 받았던 거 돌려준다 하면은 무조건 몇 조 무효? 103조. 그런 경우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몇 조로 가니까? 740. 그래서 무조건 됐습니까? 헤어지면서 받았던 거 돌려준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용어는 뭐냐? 해제 조건은 먼저 주고 나중에 불륜관계 뭐 하면은 끝내면은 받았던 거 뭐 한다? 돌려준다 하면 몇 조 무효? 103조.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불륜을 끝내면서 주는 경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아까 요거 끝내면서 불륜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정여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거하고 위에 거 같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이런 거 많다. 이런 거 많다. 많지. 이런 거. 어쩔 때 있냐 하면 여러분 그죠? 남자가 예를 들면 뭐 70살이고 사별했단 말이에요. 마누라가 뭐 일찍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여자가 만약에 50세다. 예? 몇 세? 50세. 어떻게 하다가 친해졌단 말이지. 뭐 45세. 좋다. 뭐 콜라텍에서 만났다.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싱글 해서 야 같이 살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재력이 있어야지 같이 살자 이러니까 호적에 올려줘. 재산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100억대 재산 가다 호적에 올려줘 하니까 누가 반대하노? 자식이 반대하지. 아버지 만나는 건 좋은데 아버지 호적에 나는 우리 엄마만 엄마지 그 사람은 엄마라고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만나는 건 자유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무 이 사람이 야 나는 젊은데 너 나중에 너 막 해갖고 뒤수발하다가 너 죽어버리면 나 완전히 뭐 세대가지고 뭐 개똥이 돼가지고 나는 나중에 너만 뒷바라지하다가 내 인생 종치는데 나한테 뭘 줘야지 하니까 호적에 올려주든지 안 그럼 적어도 뭐 아파트 10억짜리는 한 개 줘 내 이름으로 해줘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절대로 또 못 믿거든. 조강지처럼 믿어도 세컨드부터는 못 믿거든. 그래서 무슨 지처가 좋다? 조항지처가 좋다. 야, 근데 내가 주는데 너하고 나하고 차이 나니까 너나 그러다가 도망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그럼 누가 요구하는 대로 나 다 써줄게. 그럼 뭐 하나 각서 써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누가? 여자가 하는데 아파트 소유권 이전 해주면은 나중에. 끝까지 같이 있고 나중에 뭐 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은 아파트 뭐 하겠다? 돌려주겠다.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아까 몇 조 무효? 그렇지. 103조 무효지. 그냥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받고 조금 한 1, 2년 같이 살다가 도망가 버리면 되지 뭐. 걔 나중에 잡혀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무효지 뭐. 그렇게 하는지. 몇 조? 103조, 103조면 몇 조? 746조. 국가가 조정하죠. 예, 이런 거 많거든. 만약에 이 여자가, 제가 아는 사람 같으면, 일단 무조건 받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써줘라. 예. 뭐 하는 대로 다 써줘라. 요거. 헤어지게 되면은 절대로 돌려주고 헤어지면 집 두 채로 주겠다 해도 유효, 무효, 무효. 나중에 내가 안 주고 도망가다가 걸리면은 내가 두 채로 그냥 갚아주겠다 해도 유효 무효 무효 혹시 돌려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게 많거든. 진짜 많다 이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103조. 103조 하면 무조건 몇 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746조. 이게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상대방.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뭘 가지고 설명하냐 하면은 요 사행행위. 무슨 행위? 사행. 요거 잘 낸다. 요거 됐습니까? 사행행위. 사행은 도박이냐? 도박. 무슨 도리? 고도리. 그지? 무슨 도리? 고도리. 그지? 자, 갑과 을이 고도리를 쳤습니다. 자, 을이 500만 원 잃었습니다. 자, 500만 원 잃었다. 자,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와, 무효니까. 됐습니까? 줄 필요 없다. 근데 줬다. 무효지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
만원 청구할 수 없다. 그지?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줬다 못 돌려받지. 그지?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지? 그럼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갑. 안 줬으면 줄 필요 없는데 줬을 때는. 그럼 이제 안 줬다 줄 필요 없잖아요. 계속 달라고 하니까 나 돈 없고 돈 대신에 뭐 집을 무슨 변제로?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해줬다. 무효. 근데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갑. 첩하고 똑같다.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그럼 돈 줬다 못 찾아오고 돈 대신에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 무슨 변제로? 돈 대신에 소유권 이전 하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무효지만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갑.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니까. 근데 안 줬다 줄 필요 없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계속 갑이 달라고 하니까 내 지금 돈 없고 6개월 후에 줄게.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적금 타면 줄게. 나 안 주면 어떻게? 저당권 설정해.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저당권은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해도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저당권 대신에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해 줬습니다. 자, 우리 판례가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했다 못 찾아오고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해도 못 찾아온다. 저당권 대신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을 때도 말소 청구 못하고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갑.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했다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무조건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 해줬습니다. 무슨 등기? 가등기.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또 안 줬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내 돈 없고 우리 집 팔면 요 주는데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못 팔겠어. 내 대신 너가 좀 팔아줘. 요거 요 중요하다. 내 대신 너가 좀 팔아줘. 무슨 건 수여?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거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니까 그지?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갑이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500만원 도박 채권에 충당해서 500만원 돌려달라 할 수 없고 500만원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주니까 갑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파묻어 보내. 몇 개 이야기했노? 몇 개? 네 개. 다시 해봐라. 뭐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도 파묻어버린다고 하고 또 하나 더 이게 중요하다. 얼집 주위에 모두 뿌려놓고 휘발유. 이걸 일명 휘발유라고 한다. 이게 됐습니까? 모두 뿌려놓고 휘발유. 누가? 갑이 얼집 주위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담배꽁초라도 버려버리면 불이 났잖아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그런 경우도 103조 무효지만 그런 경우는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 휘발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고돌이 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빨리. 양쪽. 근데 준 사람을 이걸 급여자라고 합니다.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노? 수익자. 근데 금방 휘발유. 무슨 유? 휘발유. 휘발유의 경우는 급여자도 잘못이 있지만 누구의 잘못이? 수익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무슨 유는? 휘발유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줬을 때. 무슨 유 때문에 줬다? 휘발유. 그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반환 청구 안 하고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비슷한 양쪽 다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 잘못이 있어야 비슷하게 잘못이 있을 때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슨 유처럼 휘발유처럼 급여자도 잘못이 있지만 누구의 잘못이 수익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또 휘발유를 뭐라고 하냐면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 이렇게도 표현한다. 됐습니까?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유? 휘발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유일한 재산을 줬습니다. 금방 뭐랬노? 유일한 재산을 줬을 때도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고도를 쳤기 때문에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하면은 국가가 103조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이지. 국가가 뭐 하지 않겠다, 조력하지 않겠다는 게 746조의 취지인데, 103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 근데 유일한 재산을 줬을 때는 국가 체면도 중요하지만, 무슨 체면도 중요하지만, 국가 체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무슨 거지로? 똥거지로는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책에서 시험 우리 나올 때는 유일한 재산을 줬다.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고, 그런 경우는 찾아 103조고, 유일한 재산, 모든 재산, 다시 뭐 유일한 재산, 전 재산 전부 다 정여, 계약, 유효, 무효, 무효, 그런 경우는 찾아올 수 있다. 그걸 어쩌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이렇게 쓴다. 그럼 그것도 몇 조 무효, 몇 조? 103조. 그런 경우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또는 뭐 사찰 존립과 관계되는 전재산을 정여,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게 어디 있냐면 57페이지에 보면, 57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거 있죠.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하는 거. 그럼 가에서는 핵심 단어 찾아봅니다. 근데 그렇지. 모든 재산을 양도와 생존이 뭐 불가능하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나에서는 존립에 필요 불가능한 재산을 임야를 정리하는 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그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계의 불법. 다음 편에 넘어가서 뭐의 불법? 동기의 불법. 여러분 앞으로 동기 나오면 맘먹은 거 이야기한다. 뭐를 이야기한다? 맘먹은. 그럼 동기가 아무리 나빠도 유효 무효? 유효. 무슨요? 유효. 동기가 아무리 나빠도 유효 무효? 유효. 근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 해야 된다. 그래야 몇 조 무효? 103조. 됐습니까? 예, 그거. 그 문제점에서 맨 밑에서 셋째 줄 판례는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동기가 뭐 된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뭐 알려진 경우도 103조로서 뭘 한다? 무효.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대표 예제에 보면 그 무효가 아닌 것, 요거는 또 뭐 여러분 103조 무효가 아닌 것, 그냥 무효가 아닌 것. 그럼 1번은 통정의 표시로서 108조 무효. 몇 조? 108조 무효. 2번은 핵심 단어 찾아라. 주택법이 핵심 단어다. 주택법 공법이죠. 주택법 공법이죠. 주택법 공법이죠.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조건.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이거는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는데, 그지? 4번으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효가 아닌 것 한 몇 번이고? 2번이지. 그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지. 그지? 그 다음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학교 부문의 기본 재산. 자, 허가 없이 기본 재산. 핵심 단어. 이게 핵심이다. 허가 없이 무슨 재산? 기본 재산 처분하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도박 채무 변제, 이것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럼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103조입니다. 공무원하고 돈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돈 받아도 103조다. 공무원은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된다. 위법하게 처리하고 돈 받았다. 그럼 당연히 몇 조무요? 103조.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 103조 무효인 것 하면 몇 번 되겠노? 4번과 5번 되겠지, 그지? 몇 번과? 4번과 5번. 이렇게 되겠지, 그지? 103조 무효인 것, 그지? 그냥 무효인 것 하면, 그냥 무효인 것 하면은 몇 번? 1번과 3번. 그래서 요 무효가 아닌 것 이렇게도 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몇 번? 2번. 이렇게도 얼마든지 바꿔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정언하는데 가끔씩 이것도 나온다. 허위의 정언하고 돈 받으면 당연히 103조. 됐습니까? 허위의 정언하고 돈 받으면 당연히 몇 조? 103. 근데, 진실한 정언을 하고서, 됐습니까? 용인될 수준 있는 여비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근데, 진실한 정언을 하고 용인되는 수준을 뭐, 초과하면 뇌물적 성격이 있다. 무슨과? 초과.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103조를 묻는 문제고, 그런 거 이제 내고, 또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이중매매를 가지고 낸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 무슨 매매? 그냥 이중매매 하면은, 아까 오늘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후발적 불능으로서 무슨 불능? 이행불능으로서.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인 이행불능으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요거 가지고 냅니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맹이에 무슨 거?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요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이건 몇 조? 103조 무효.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요거는 갑이 을에게 하는데, 됐습니까? 갑의 집을 계약했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받고 다시 갑이 병과 매매 계약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병에게 등계해줬다.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을은 해지하면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요 103조 이중매매는 요 갑의 집을 똑같다.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유효. 그럼 자, 매도인은 매수인 계약금 중도금. 원래는 중도금 받았을 때부터인데, 중도금 받았을 때부터 갑은 의무가 있다. 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도금 뿐만 아니라 뭐까지 받았다? 잔금 받았다, 요 갑이. 무슨 금? 잔금. 무슨 금? 잔금. 무슨 금? 잔금. 그럼 이제 중도금 받았을 때부터냐, 잔금 받으면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대립이 있는데, 확실하게 는 무슨 금까지 받았다? 잔금. 무슨 금? 잔금. 무슨 금? 잔금 받았을 때는 갑은 의무가 있다.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누구에게? 을에게 등계해 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뭐가 있다? 의무. 됐습니까? 예, 의무가 있는데 갑이 다른 사람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걸 매도인의 배맹이다. 이렇게 하네. 무슨 행위? 배맹이. 앞으로 이제 배맹이 뜻 알겠습니까? 배맹이는 뭐 있는 자가 빨리. 그렇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뭐 해서? 의무를 뭐 해서? 위반해서 행위. 하는 것을 무슨 행위? 배맹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무슨 죄?
배임죄 해서 콩밥 먹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잔금까지 받았을 때는 을에게 등겨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은 무슨 행위? 배맹인데 배맹이 하고 근데 요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요 갑과 을이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배맹한다는 걸 알고 있어 또 욜로 간다. 욜로 간다 유요.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하고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근데 요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제2 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그래서 아까 요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103조 이중매매 요건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맹이 플러스 제2 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자, 단순히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매도인이 제1 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기망하여. 꼬시는 걸 뭐라노? 교사하여. 계약을 해야 몇조 무효? 103조 무효. 자,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등겠다 유효 무효? 무효. 자, 등기가 무효다는 말은 뭐 한 적이 없다? 빨리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소유자? 빨리 갑. 이 소유자지만 갑은 몇 조에 걸리는? 빨리 몇 조?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령.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병.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병. 왜? 갑이 못 찾아오니까. 아까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노? 첩. 그치. 무효인데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첩. 그래서 불려 나왔다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그런 건 기억해도 좋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도 무효면은 자 등기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갑이지만 갑은 몇 조에 걸려서 746조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해야? 병. 자 근데 여기서는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다? 어른. 어른 만약에 잔금까지 지불해야 이게 깨끗하게 설명된다. 잔금까지 지불했다면 아까 무슨 건은 취득 못했지만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우리 여러분 물건에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하면 잔금 지불하면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무슨 건은 취득했다. 처분권과 함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지?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지? 무슨 수취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지? 쭉쭉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이제 처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또 등기청구권에 누가에게 행사하지? 갑. 근데 갑은 지금 못 해주잖아요. 몇 조에 걸려가지고. 해서 못 찾아오니까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가에게? 병에게.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요 103조 이중매매는 안 가면 일반적으로 하고 안 되면은 기억해야지. 끝까지 찾아온다. 어떻게 찾아온다? 끝까지. 그럼 어리, 병이 정에게 처분해서 정이 모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누가 찾아온다? 빨리 어른 갑을 마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정은 이렇게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선의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꼭 기억한다. 악일 때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꼭 기억한다. 악일 때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준돈 돌려받아야지. 기억한다, 이게? 됐습니까? 끝. 103조. 요거 잘. 그래서, 갑을 갑병. 자, 단순한 이중매매 누가 소유자? 병. 근데 103조 이중매매는 어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예? 무슨 가지? 끝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이 병에게 처분한 게 또 406조 채권자 취소권.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요건이 되는 경우는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이거는 자, 갑이 병에게 처분하는 게 을을 속이는 사회행위. 속이는 행위를 사회행위란다. 예? 사회행위는 채권자 취소권
요건이 되는데 요 취소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한다. 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이 받을 게 그걸 피보증권리라고 그러는데 무슨 권리가? 피보증권리가 금전 채권이어야 되거든. 근데 을이 받을 게 돈입니까? 지금 물건입니까? 물건이지. 물건이기 때문에 무슨 자 취소권 행사 못한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 어디를 보냐 하면은 여러분 61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61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한 이중매매냐 103조 이중매매냐 하는 것은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요청하여 이런 말을 넣으면 몇 조로 가? 꼭 적극 안 내도 그냥 요청하여 나와도 103조로 간다.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근데 뭐 병이 적극 가담, 요청 이런 말을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잘 나온다 이게. 자 갑니다. 61페이지. 갑은 자신의 엑서부등을 통해 계약금과 중동을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그 후 병이 됐습니까? 병이 갑의 배명에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하고 갑과 엑서부등을 매매하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됐습니까? 예.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럼 적극 가담 해가지고 병에게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어른 무슨 가지? 빨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 찾아오는데 어른 병에게 직접 안 되고 항상 갑을 거쳐서 됐습니까? 그래서 1번 갑니다. 어른 자 틀린 거 찾는데 어른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예. 어른 병에게 자 만약에 이렇게 물건처럼 찾아올 수 있는 경우는 갑을 모아요.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지만 못 찾아오는 거. 만약에 물건을 이미 뭐 불러갖고 없거나 뭐 꼭 집뿐만 아니라 103조에서 물건 써버리고 없어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못 찾아오는 경우는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직접 못 찾아오는 경우 그래서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손해배상은 병에게 무슨 접된다? 직접.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무슨 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중도금. 중도금을 지불했을 때는 무수롭게는 자유롭게 100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103, 104 다시 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다시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 다음 선의의 정의 X부동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자 103조에서는 제3자 절대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그냥 103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출제하면 이중매매 꼭 기억해야 된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단순한 이중매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 다음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이중매매 103조에서는 누가 끝까지 찾아온다? 빨리. 어리,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그러면 선의의 정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악이든 선의의 정은 취득 못하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일 때는 무슨 죄만? 해제만 꼭 기억한다. 그럼 결국 103조는 못 찾아오는 이중매매와 찾아오는 이중매매. 맞습니까? 그냥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103조 이중매매는 어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찾아올 때는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못 찾아오는 경우는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자 취소권은 안 된다? 빨리 채권자 취소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을이 받을 게 뭐라야? 돈이라야. 근데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무슨 공정 갑니까? 불공정 갑니다. 무슨 공정? 불공정. 그래서 여러분 103조 하면 무조건 몇 조가 나와야지 빨리 746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104조 갑니다.